안녕하세요. 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2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병자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갑목일간이 엄동설한인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 천간 10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한 것,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된다. 이러한 양목을 대체적으로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대립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로 비유를 할수 있는데 꼭큰 나무, 큰 나무죠. 뭐 예를 들어서 플라타나스라든가 내지는 뭐 소나무라든가 뭐 전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목재 같은 거 있죠. 우리 목공소 같은 데 가면은 목재 같은 것도 갑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목이죠. 밑둥을 뚝 잘라가지고 목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쪽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 오는 원목 같은 것도 갑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쉽게 건물 지을 때 기둥 같은 것 내지는 대들보 같은 것들도 모두 갑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큰 나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목으로 보는 것이고요. 목재라든가 원목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목을 경금으로 작벌, 베어서 제목으로 목재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다 자랐을 때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서 저렇게 대들보라든가 기둥 같은 거를 쓴다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해요. 동량지목 내지는 동량지재라고도 해요. 동량지재, 동량지목. 그래서 옛날에 아기를 얻고 이제 어머니들이 다니실 때 지나가는 스님들이 탁발을 탁 합니다. 그래서 똥똥똥똥 두드리면서 아기 얼굴을 살짝 보면서 장차 이 아이는 나라를 짊어질 국가의 동량지재가 될 아이니까 잘 키우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목탁을 톡톡톡톡 두들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스님 그렇습니까? 해서 너무 이렇게 입을 이렇게 쭉 걸고 나서 집에서 쌀을 또한대빡 끊었다가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시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옛날에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코미디 프로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어느 또 똑같은 비슷하죠. 그때 어떤 철학하시는 분이 이제 스님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장차 이 아이는 지구를 흔들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잘 키우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그 어머니도 입이 한발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또그 스님한테 또또탁 팔아서 쌀을 이렇게 한 대죠 이렇게 또 이렇게 시주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어머니가 그 스님을 쫓아가 가지고 있는 머리털 없는 머리털 다 흔들어 제끼면서 네가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지구를 흔든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열심히 키웠고만 지금 하는 거 보라고 보냐고 보라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스님한테 겁나게 따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뭘 하고 있었냐면 장사를 해서 지구본을 흔들면서 이 지구본이 제일 잘 돌아가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한눈에 다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구본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맞지 않냐고 지금 지구를 흔들고 있지 않냐고 하는 그런 썰렁한 개그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암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량지재, 동량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를 큰 나무를 베다가 썰렁해서 막 웃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그래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생목 같은 경우는 이제 키우는 나무예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나무라고 하면 성목도 살아있는 나무는 맞아요. 하지만 성목은 다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베다가 어떻게 돼요?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라든가 목재, 뭐 가구도 짤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목재를 가지고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는 것이고 그는 성목이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가장 잘 쓰는 것은 뭐야? 아까 말했던 동양지목, 동양지재로서 큰 건물에 어떤 대들보로 쓰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것은 굉장히 감옥으로서 최고의 쓰임인 것이고, 국가에서 말하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거를 아까 말했던 동양지재로서의 쓰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의 용도라고 하는 것, 동양지목으로의 어떤 그런 쓰임이 있기 때문에 잘 키우게 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약간 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지만은, 감목 자체는 휘어지는 순간 감목으로서의 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목은 곧게 위로 한뭐 10m, 20m씩 쭉 자라야지만 그걸 베다가 10m, 20m짜리 버팀목으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가다가 휘어지게 되면 그 나무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향찬성을 가지고 위로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줄 알고 어떤 그런 우월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또 그런 감목 일간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감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나, 월지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에 위치한 것을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령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 하나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행의 왕쇠라고 하는, 왕쇠가 아니라 왕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다 하더라도 자가 여기에 있는 것과 자가 여기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월지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면서 왕쇠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한열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월이죠.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서는 겨울에 해당이 되죠. 겨울. 그래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계절이어서 이때는 모든 만물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튀어나오고요, 겨울잠을 자던 여러 가지 곰탱이들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또 다른 어떤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이제 나와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계절입니다. 따뜻해야지만 모든 만물은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솝과 말씀드렸죠. 길 가는 행인을 옷을 벗기는 게임, 태양과 어떻게 돼요? 바람이었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따뜻해야지만 모든 만물은 기지개를 펴고 자기 어떤 기상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추우면 추울수록 계속 이게 웅크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발산이라 그래요. 나의 어떤 기량과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이걸 발산한다라고 하고, 춥게 되면 나의 어떤 그 기상 같은 걸 안으로 감춰들이죠. 이걸 갖다가 축장한다 그래요. 안으로 걷어들여서 숨겨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름 같은 때는 뜨거우니까 나의 체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발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겨울이라 가을 같은 때 추울 때는 나의 어떤 체온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안으로 웅크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사람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러한 양의 기운 이 강하냐 아니면 음의 기운이 강하냐에 따라서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죠.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죠. 그다음에 봄에 그 파종한 것들을 키워서 여름 내내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결실을 맺고 가을에는 거둬들이죠. 그다음부터 가을 이후에는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농사 기술이 발달을 해서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온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친다든가 하우스 안에다가 난로를 더 설치해서 따뜻하게 하면 골동에도 여러 가지 야채라든가 이런 걸 심을 수가 있겠지만, 원래 자연 상태에서 그런 것이 없는, 인위적인 것이 없었던 상태에서는 가을 겨울은 한기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 봄 여름에 키웠던 것들을 다 안으로 거둬들이고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곰탱이들은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뭐 겨울잠을 안 자는 뭐 여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털갈이를 해서 자기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봄 여름에는 나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는 그러한 발산됐던 것을 안으로 축장하는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가장 한기, 가장 그 음이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에 축장되는 것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겨울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잘 놀지 않죠. 물론 여름은 이제 옷도 좋고 꼭 커피숍이라든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 농사 지을 때는 추울 때는 밖에 잘안 나가요. 그냥 집 안에서 구들장 이렇게 배 깔고 등 이렇게 대고 동치미에다가 고구마 갖다 놓고 이제 또 고구마 먹고 동치미 먹고 친구들 그 어르신들 모아서 고스톱 치고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농한기가 바로 그런 때였으니까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으로 감춰드린다. 그래서 음이 강할 때는 축장하는 것이고요. 양이 강할 때는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 엄동설한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도 봄 여름에는 갑목 같은 경우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요. 가을에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고 가을 이후부터는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성장을 하지 않고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이 가을에 태어나거나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생목으로 보지 않고 성목으로 봅니다. 다자란 나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의 신유술월 아니면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다자란 갑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꼭큰 나무를 밑둥을 땡꽁 잘라가지고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활동을 하지 않고 나무 줄기라든가 본체에 있는 수분이라든가 양분 같은 경우는 뿌리로 다 내려가요. 왜냐하면 한겨울에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줄기라든가 이런 데 물기가 있으면 나무가 얼어 터져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가로수 같은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을 겨울에는 필요 없는 가지들을 이때 다 전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야지만 나무가 위로 곱게 자라게 되는데 전지를 안 해주게 되면 나무가 옆으로 푹 퍼져버려요. 이것도 나무를 잘 관리해야지만 이렇게 위로 휘지 않고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지 필요 없는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경우에는 가을, 겨울에 이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산방 같은 경우도 뭐 그럴 때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꼭 성목이라고 해서 동양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에서 경금을 쓸 수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잔가지를 전지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도 신유술 해자축월에 경금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춥습니다. 해서 추울 때는 작업 능률이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스크루지 그 영화 많이 보죠? 이 그릇에 노랭이인가요? 하여튼 그 짠돌이 그 스크루지가 그 뭐예요? 그 자기 그 점포 직원 그 난로 좀 빵빵하게 태워주면 얼마나 좀 따뜻하고 일을 잘하겠어요. 그거 아낀다고 해서 춥게 해놓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약간 추우면 웅크려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사람이 굉장히 옹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하든 갑목을 전지를 하든 간에 일단 따뜻해야지만 작업 능률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일단은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 일단 따뜻해야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 따뜻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온기를 받아서 그렇게 활동성이 일단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경금은 갑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쓰게 되면은 뭐예요? 경금이 갑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갑목을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갑목이 경금을 쓸 때는 항상 정화라고 하는 것을 대동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어떤 용도가 있냐면은 경금을 갖다가 날카롭게 이렇게 다듬고 경금을 그 날카롭게 해야지만 목을 벨 때, 목을 자를 때, 목을 자른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나무를 벨때 깔끔하게 벨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갑목 일간이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있는 경금은 어떻게 돼요? 날카롭기 때문에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끔하고 깔끔하게 할수 있는데
똑같은 감옥이 경험했는데 정확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일을 하는데 서툴거나 일을 하는데 예리하지는 못해. 약간 뭔가 좀 미심쩍게 뭐 이런 것들 있죠. 뭔가를 닦으려면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뭔가 미심쩍은 게좀 남아있어. 설거지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껄쩍지근하게 묻어있는 이런 약간 그런 그 볼일 보고 약간 그 개운하지 않은 그런 맛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감목이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정화가 대동되어야지만 이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감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감목을 작벌해야지 감목의 용도 가 생기게 된대. 이때 작벌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나무를 베다가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잔가지들을 그때 전지를 해서 나무를 더잘 자라게 만드는 용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경금을 쓸 때는 정화가 있어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 없어도 되고요. 정화 없어도 되는데 일단 뭐는 있어야 되냐? 병화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왜냐? 겨울에 추우면 진짜 사람이 비난해지고 빈천해지고 옹색해진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썼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자, 오늘의 명식, 갑목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격이라고 하는 거 살짝 놓고 보게 되면, 자, 격이라고 하는 건 갑목 일간이 양목이죠. 양목인 갑목 일간이 음수인 자수를 받기 때문에 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해 주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인데 양대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인이죠. 그래서 정인 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월지의 수라고 하는 인성은 월령을 듣기 때문에 매우 왕한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뭐이 수의 그 생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인성에 비해서 목은 좀 약한 상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성인 어머니는 왕하고 자식인 일간 자체는 약하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모왕좌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왕좌쇠. 그래서 이거는 모왕좌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왕하고 자식이 약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하여 연지의 해수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수가 더 가중되는 것이고요. 자월의 수가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 한기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임수가 하나 투출되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다목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다목부. 수다목부라고 하는 것은 물 숫자 마를 따자. 수다는 뭐예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다,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이 많으면 목부.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뜬다라고 해서 물이 너무 많게 되면 나무가 물에 뜬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화분을 갖다가 큰 양동에다 물 많이 받아놓고 화분을 폭 담가 놔보세요. 그러면 좀 있으면 그 흙이 다 없어지면서 사수동류가 돼가면서 나무는 둥둥둥둥 뜨고 결국에는 나무라든가 화초가 물에 팅팅 불어서 이게 썩게 되겠죠. 그게 바로 수다목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되고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진을 봐서 갑진일주가 됩니다. 갑진일주들 대체적으로 사람이 좋아요. 좋고 사람이 온정도 있고 베푸는 그러한 성향도 있고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주면서 인심이 너무 좋은 것도 또 갑진일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같은 일지의 식신이 있다 하더라도 갑진과 갑술은 좀 달라요. 갑진은 진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갑술은 좋은 듯한데 이 사람들은 약간 좀 뭔가 까칠까칠하고 막 약간은 좀 신경이 좀 예민한 그런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진토와 술토의 차이인 것이고 진의 갑목이 있는 것과 술의 갑목이 있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하고 자가 붙어 있으면 자진이 반항 회곡한다라고 한 거야. 자진 반합 회국이라고 해요. 원래는 자진 반합 회국 회국 그렇죠. 자 원래는 삼합이라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을 하죠. 키보드를 바꿔야 할까요? 키보드가 지금 소리가 안 나서 이걸 쓰긴 하는데
키보드가 되게 저 손에 안 맞는 것 같아 이것이. 자, 신자진 수국이 완전한 삼합이라고 하면 글자 하나가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신자가 빠지고 자진 합할 수도 있고요, 진자가 빠지고 신자가 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한 삼합은 아니다 하더라도 삼합에 준해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되더라도 합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가 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연지에도 해수가 있으면 이건 지지로 수국을 형성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생시에서 만약에 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신자진 수국을 구전, 완전히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이제 좀 이따 시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되면 수가 너무 왕해, 아까 말했던 모왕 자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지에만 수가 있을 때는 뭐 수다 먹고 물이 나무가 물에 뜬다라고까지는 보진 않아요. 수가 투출되어야 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을해지라든가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 정도는 수다목보로 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게 그렇게 수다목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놓고 보게 되는데, 일단은 뭐 갑목이 뭐해 물이라도 이건 통근 가능하죠. 진에도 통근이 가능하지만 한겨울에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겨울에 나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겨울에는 물이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자라 있는 데가 물가에 있어요. 물가.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데, 나무 뿌리가 그물 밑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건데, 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돼? 나무가 썩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빨리 수를 좀 재해주고, 물을 빨리 빼주고, 아니면 흙으로 갖다가 더 덮어가지고 그 물기를 좀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갑목이 썩지 않는다. 선생님, 뭐 경금으로서 뭐 이렇게 해야, 지금 이 나무가 좀 죽네 사는 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경금은 나중 문제죠. 일단 살고 봐야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보고 나서 작벌을 하든 뭘 하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판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지금 얼어서 썩게 되어 있는데, 썩은 나무 잘라다가 기둥 잘못 세우면 뭐예요? 집 무너지죠. 이거 부실공사인데, 그죠? 일단 이 나무가 동양지목으로 쓸수 있는 나무인지, 동양지목으로 쓰면 안 되는 나무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상황 동양지목으로 쓸수 있는 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잘못하면 부식돼서 썩어 있는 나무 갖다가 잘못 집을 짓게 되거나, 잘못해서 뭐 집안에 장식 같은 거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후패된다 그러죠. 썩은 나무에서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것도 제하는 거지만, 일단 화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간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용신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화가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저 얼어 있는 물이 녹아서 흐를 수 있겠고, 갑목도 뿌리가 따뜻해지고 땅이 온토되어야지만 갑목도 생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수생목 해가지고 나무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수생목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이 나무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화가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이 화가 물을 녹여서 저 갑목을 생조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중요한 것,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힘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생시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제일 먼저 갑자시 보지 말고요, 임신시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끝나면은 제가 요거 요요 요, 다 별도의 사주 두 개를 갖고 와서 이것도 설명드릴 거니까, 생시 끝났다고 해서 바로 또 강의 여기까지 하는갑다 하고 하지 마시고, 가끔가다 좀 자월생인데 요 것만 놓고 보게 되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같은 자월생에 또 다른 사주를 내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요것까지 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임신시가 되면 자월의 신자진을 완전히 다 구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했으면 이게 바로 수다목부가 되는 거예요. 수범목부, 물에 갑목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갑목이 부목은 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수탕기호라고 해요. 수탕기호. 이 적천수에 있는 말인데, 수탕이라고 하는 것은, 탕이는 뭐예요? 질펀할 탕자예요. 우리 설렁탕, 무슨 탕,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수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질펀하게 많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거죠. 수탕, 물이 너무 질펀하게 많은 경우에는 기자라고 하는 건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마이죠. 말을 탄다 할때 기마한다. 이제 우리 그래서 기마전 같은 거죠. 이 기자가 말을 탄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를 탄다라고 하는 기자인데, 호랑이를 탄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호랑이는 뭐예요? 우리가
을 보게 되면 이 인이 뭐예요? 범디죠. 이 인을 말하는 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갑 진이 아니라 갑인이었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목이 부목되진 않아요. 이게 바로 수탄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지지로 인이 있으면 나무 뿌리가 지지로 튼튼하기 때문에 부목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만약 인이 됐다면 이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좋겠죠. 인신충이 되게 되면 이건 다시 부목이 돼요. 만약에 신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부목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인이 아니라 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부목이 된다. 또 병화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아무리 병화라더라도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임수가 파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매우 평고한 사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가 않죠. 그 다음에 임수가 너무 많게 되면 기토를 갖다가 임수가 사수동료 되게 되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 가정이 진짜 그래요. 잘 보시면 인성이 너무 많으니까 나의 입장에서 재성이 뿌리 없이 흔들리고 물에 쓸려가잖아요. 그러면 각권을 아버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공처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갑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시. 갑자시가 되면 이것도 뭐 신자의 지시로 이거 자수예요. 갑목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뿌리 없는 건 뿌리는 있다 하더라도 물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다 후패 썩게 되겠죠. 이 병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만약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뭐 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인을 보게 되면 수탄기호, 그죠? 갑목 일간 자체가 인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기 때문에 이건 부목이 되지 않습니다. 수다목부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인의 갑목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월간의 병화, 시간의 병화도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구도 충분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재성이 있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후만 잘 때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자, 부라고 하는 것은 건물 한 채, 4층짜리 건물 한 채, 그뭐 시가 뭐 10억, 20억, 뭐 많이 나오면 30억도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뭐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풀칠 정도 하는 정도 이렇게 명리에서는 바라봅니다. 그죠? 그래서 건물 한채 있다고 으쌰 될 일은 아니죠. 그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부자들 엄청 많거든요. 그죠? 병인시는 나름대로 괜찮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묘시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인과 묘의 차이인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뭐예요? 화를 생해주는 것, 뭐 술을 설기시켜주는 그런 용도도 크지만은 묘는 음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해주는 그런 공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병인시하고 정묘시하고는 조후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병화 두 개가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해서 따뜻하게 하는 것과 묘 승목에 생주를 받으면서 병정화가 뿌리가 미약한 상태에서 있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신, 개요시, 의뢰시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이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들은 똑같이 오늘 명식과 같이 자월생의 갑목인데 약간 사주는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죠. 한번 비교 분석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가져가는 게더 낫겠다.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이제 비교 분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주, 이 명식하고. 자, 똑같이 세 사주가 다 갑목 자월생인데 이것 이 사주 자체도 물론 생시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수가 좀 많은 사주임에 이고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자월에 이것만 달라지죠. 신의 진의 신자진 수국에 갑자시가 되면 이것도 지지로 굉장히 수가 많은 상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묘 말고 병인으로 비교를 하죠. 이왕이면 좋은 생시로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자월이라 하더라도 조우가 충분한 거야. 과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는 수기가 좀 있는 상태인데 요 사주에 비해서 이 사주는 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월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을 하고 생시까지 자시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매우 음습한
급한 사주의 음습, 대체적으로 음습한 사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토가 투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지지로 수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무인도와 같은 것이고, 무인도, 물이 많은 무인도에 잠깐 이렇게 봉우리 하나 나와 있는 그런 형상인데, 갑목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쟁지하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그래서 전부터 가지고는 능이 저 수를 제하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화가 한 점도 없다는 거예요.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얼었던 물을 녹이고 기운을 따뜻하게 해서 나무가 살수 있겠는데, 원국 자체에 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우 비난하죠. 근데 원국 자체에 없는 건 없는 거라 하더라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갑자대운, 을축대운은 매우 힘들 겁니다. 왜냐? 숙그 뭐야? 화가 없는 자엄동에 태어났는데, 갑자 을축은 어차피 한기를 가중하는, 뭐 대운 자체는 계절의 변화이기 때문에 갑자대운, 을축대운 같은 경우는 한기가 가중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이 사주는 그래도 운이 이때부터 병인대운부터 신미대운까지는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겠죠. 원국에 화가 한점 있었으면 대발했을 거예요. 대발. 노발대발이 아니라 그냥 크게 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국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좋은 대운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없는 경우인데, 환경은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제가 본 바로는 뭐 역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인데, 대체적으로 약간 편고한 사주들이 종교계통에 관심도 많고, 종교에 좀 이렇게 역술이라든가 무속이라든가 정신, 종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화일간인데 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수가 많은데 일간이 갑목이기 때문에 이건 모왕좌세한 사주인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화일간인데 수가 많으니까 살충신경한 그런 사주죠. 그러니까 수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역수를 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죠? 이 사주는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그래도 뭐야 수가 있긴 한데 적당히 중화가 돼서 조가 어느 정도 병인시로 보면 잘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주가 좀잘 보면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자, 요 자수 하나만 딱 빼놓고 보면 뭐냐면, 자, 기미 또 토잖아요, 그죠? 미토 건토고요. 뭐 기토 자체도 뭐 습토로 보긴 하지만 저것도 뭐냐 이왕이면 토이기 때문에 토는 수를 극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그다음에 월지도 병화가 있어요, 그죠? 일지도 임목, 시도 기사시. 그러면 월지 하나 빼고는 다 목화 토에 해당이 되죠, 그죠? 양이 강한 오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월지에 있는 자수를 하나 빼고는 뭐냐면 다 건조한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뭐예요? 비록 겨울이라 하더라도 겨울에도 뭐예요? 가뭄이 드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겨울도 눈이라든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짝 가뭄이다. 특히 경상도 쪽이라든가 전라도 쪽 밑에 그 평야라든가 논밭이 많은데 겨울에 눈비 많이 안 오면 특히 보리 농사 망하게 되고요. 그다음 눈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 그 다음날 봄에 뭐 모내기를 한다든가 파종할 때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게 되죠.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월지가 자월 인 수왕절이라 하더라도 월지에 있는 수만큼만 가지고는 수가 많다라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신자진 수골 형상한다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한겨울에 진짜 물이 많은 것으로 볼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한겨울에 물이 많은 것은, 기온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물이 많은 건 아니죠. 겨울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으면 오히려 겨울이지만 월지인 수가 용신이 되는 경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선생님, 해자 주간에 수가 용신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운이 나름대로 잘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사주가 갑술 대운이 되게 되면 다시 술토가 오게 되고요. 이렇게 술토가 오게 되면 술미형하게 되면 일단은 토가 이 자수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극하려고 하는, 그렇게 안 그래도 수가
모질란데 겨울이라 하더라도 토가 오게 되면 저 토는 술을 흡수해 버리죠. 토국수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 수가 없게 되니까 12살부터 21살 때까지인데 이때 공부를 할수 있었을까요? 공부를 할수 없었을까요? 공부가 잘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먹고 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수가 파극되게 되면 신장 계통이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 계통이 안 좋아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허리에 문제가 있어요. 허리가 좀 아파요. 애들이지만. 그래서 이 사주가 갑술 대운 중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독특하죠. 독특하죠. 똑같은 자월인데도 이거는 어느 정도 중화가 된 사주. 이거는 너무 한습한 쪽으로 치우친 사주. 이거는 반대로 너무 가물고 건전 쪽으로 치우친 사주. 꼭 포인트 자월도 가뭄이 들수 있다라고 하는 거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것도 어제 이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항상 이 뭐야 오늘의 일지만 놓고 보면 딱한 가지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이거는 그래서 좀 다른 사주 한쪽은 좀 이와 같이 좀 양이 강한 사주도 한번 제가 한번 봐본 거고요. 수가 너무 많은 사주, 적당히 중화된 사주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자월 수왕절도 가뭄이 들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걸 뭐꼭 굳이 제가 그런 신살 같은 건 얘기 안 하죠. 이거 잠이 원진 돼서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 이치가. 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2신살 같은 어떤 신살류를 접목, 그러니까 명리 어떤 생극재와 이치를 좀 알고 난 연후에 신살 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초학자 분들이 신살부터 들이댄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리학의 어떤 깊은 맛은 멀리 간다. 느낄 수 없다.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